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 책 하늘의 역사 3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어떤 내용이 3장에 해당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태극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가 하늘의 역사 3장에 주로 해당됩니다. 태극기를 아시나요를 공부하시려면 일단 우리 환단고기 역사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그다음 북부여로 연결된 우리 서기 전 국통맥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태후 복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희는 이제 환웅 배달 때 사람이죠. 복희는 이제 팔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렸죠. 양효가 있고 음효가 있다. 이걸 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양효에다가 다시 또 양효 음효를 올리면 태양 소음이 되고, 음효에다가 양효 음효를 올리면 소양 태음이 된다. 이 네 개를 사상이라고 부른다. 거기에다가 또 양효를 올리면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8개가 나온다. 그래서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8개가 나온다. 근데 복희의 천재성은 그 8개를 원으로 배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복희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이 안에다가 이 양효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네 개 안에는 음효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양효 안에 양효 네 개, 음효 네 개가 있는 팔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일건천은 양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하늘이고 따뜻하니까 남쪽이다. 팔곤지는 음효가 다 모여 있으니까 땅이고 상대적으로 추니까 북쪽이다. 그래서 천지가 남북을 딱 기준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기 동쪽이 되는 거죠. 동쪽에 이 괴가 화, 태양, 해를 상징하는 괴가 동쪽에 오게 됐다. 따라서 해가 뜨면 보름달은 서쪽에 뜨죠. 그래서 육감수, 물과 달을 뜻하는 감괴가 서쪽에 잡게 됐다. 이 네 개는 천문을 뜻한다. 천문사계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에 있는 것, 이태택, 두 번째 태계는 바다, 연못이다. 왜? 복희는 대륙에서 살았는데 제가 대륙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를 뒤집어 놨죠. 이쪽 분야가 바다가 주로 있다. 그래서 이쪽이 바다가 배치됐고 이쪽이 주로 산이 돼 있기 때문에 칠간산계가 산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땅 옆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 옆에 오손풍 바람이 있고 이쪽 옛날에는 그 벼락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옆에 사진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벼락이 있고 바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서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가 우주를 설명한 완벽한 팔계였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건, 이태, 삼리, 사진 올라가서 오손, 육감, 칠간, 팔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태극을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부채꼴은 요 건괴에 속하죠. 건괴가 전부 양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온통 박다. 예, 전부 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피자의 아래쪽각, 요 부채꼴은 곤괴 짝꿍이죠. 음효가 다 모여있으니까 요건 다 검다. 예를 들어서 요 부채꼴은 이태 요거 해당되는데 음효가 하나고 양효가 두 개니까 3분의 2가 밝고 3분의 1은 어둡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 거다.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음향을 표시해서 매끄럽게 연결하니까 여기서 태극 모양이 나오더라. 태극은 복희팔계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우리 태극기의 태극이 복희팔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국기를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현재 태극기는 그 복희팔계 중에 요 자리에 있던 지리사계를 빼버린 거죠. 빼버리고
천문사계만 가지고 국기를 만든 거다. 국제 규격 3대 2에 보기 좋게 집어넣은 것이 우리 현재 태극기다. 사실 우리 태극기는 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천지가 딱 조화롭게 있어야죠. 천문질이 무불통달하게 있어야지. 천문만 갖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참 우리 태극기는 이 만드신 분이, 디자인 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 비율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 틈바구니는 24분의 1, 그 효의 두께는 12분의 1. 아주 정말 이 숫자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 태극기가 너무 이쁘게 잘 그려졌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 태극기는 이 지리사계는 북한 몫이다. 원래 있던 천문사계는 남한 거고 이 네 개는 북한 거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순리다. 이게 옳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처럼 모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국기를 가질 수 없겠죠. 꼭 우리가 열심히 우리 걸 공부를 해서 이런 통일 한국의 태극기를 갖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비율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여기 4.5 대 3인 건 3대 2지요. 이쪽 숫자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즉, 요 태극이 요 길이에 딱 3분의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아름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태극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세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하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일단 숫자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원소로는 수, 방위로는 북쪽, 계절은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또 천수는 홀수다. 1, 3, 5, 7, 9. 지수는 짝수다. 그 다음에 대표되는 가운데 있는 숫자는 5고 대표되는 지수는 6이다. 그래서 5에서 10간이 나왔고 6에서 12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60갑자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정유년생이다 그러면 정은 천수에서 온 거고 유는 지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60갑자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수와 성수로도 나눈다. 밑에 작은 숫자 1, 2, 3, 4, 5는 만물을 발생하는 숫자. 성수는 여기다가 5를 더한 거죠. 5를 더하면은 앞에 그 원소가 이제 진화하는, 만물을 형성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게 동양의 어떤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이제 하도 같은 걸 공부하면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죠.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천할 때 하자죠. 그러니까 우주의 순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흐름을 설명하는 그림. 복희가 만드신 거죠. 그 전설에 따르면 복희가 등에 하도가 새겨진 용마를 보고 그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흰 점과 검은 점으로 구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됩니다. 5는 가운데 있고 1, 3, 7, 9가 이렇게 홀수가 점점 커지면서 밖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돌, 지수는 안에 10이 있고요. 이 밖에 8, 6, 4이가 이렇게 지수니까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휘몰아 들어갑니다. 태극 모양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쪽만을 보면은 1에다가 6을, 5를 더하면 6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물이잖아요. 예. 이게 수가 1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6에 의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기운이 모여있고 여기는 목기운이 모여있고 봄이죠. 예. 여기는 화기운이 모여있고 예. 여름이고요.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게 바둑판에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네 번째 시간에는 그 하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가 되고 목이 되고 화가 되고 금이 된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상생순환을 한다. 수생목, 목생화. 근데 여기서 화생금이 아니라 화극금이거든요. 불이 쇠를 녹이죠. 못 간다 여기를.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왔다가 가야 된다. 이것이 저 민족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화가 여름이니까 목이 봄이죠. 근데 민족 종교에서는 우주의 일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65일이 1년인데, 그런 1년이 아니라 약 12만, 13만 년 정도를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약 3만 년이 한 계절이 되는 거죠, 대략. 예. 그런 우주의 1년이 있다. 실제로 뭐 그럴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빙하, 대빙하 다 때려 합쳐서 보면 대략 약 13만 년마다 빙하가 오거든요. 빙하를 겨울로 보자 이거죠. 몇만 년. 그러면 그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안데르탈인은 뭐 우주 1년으로 말하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게. 그러면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갈 때는 절대적인 존재 5와 10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양 종교에서는 이 5와 10이 개입하는 것을 의인화해서 상제가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동양의 우주관 입장에서 개벽이란 단어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개천, 개벽은 동양의 우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벽 개념이 있다. 그것은 하추교역기, 여름에서 가을로 될 때 상제님이 내려오신다. 이런 어떤 그 메시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화살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리 가고 이리 가지만 이리 와야 된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전에 토의 개입이 있다. 토화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하도는 의미심장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추교역기 토의 개입을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그 개벽이 일어난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즉 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 때 민초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자. 그래서 바로 이제 동학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동학은 동양 우주론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1860년에 그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동경대전에 포동문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러니까 어떤 신의 그 강림을, 절대자의 강림을 기다려라. 잘 모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벽은 이제 하추 교역기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민족 종교의 대표적인 그 보천교 본부가 정읍에 있었다. 그때 11전이라는 이 거대한 중심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동양 종교는, 우리 전래 종교는 전부 다 그 일본의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보천교, 뭐 대종교, 천도교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전래 종교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이쪽은 전부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일제 그 서슬이 퍼른 그 탄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잘 알려진 말입니다. 그래서 고명하신 스님이나 목사님들께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과 성명도 발표하고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11전에 있던 그 대들보가 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조계사 대들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 남아 있게 됐고, 여기 기와장들이 다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럼 일본이 이렇게 탄압을 했을까요? 모든 독립군 그 군자금이 바로 이 정읍에서 나갔습니다. 그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이 해방 후에 다 우리가 정읍한테 빚을 졌다.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당시 일제 인구가 2천만이던 그 일제 시대 600만의 그 신도를 가졌던 보천교의 그 전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로 밝혀져야 될 역사고, 특히 동학은 좀 더 그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위대한 어떤 서학에 반한 동학의 그 의미심장한 그 어떤 그 운동을 동학난이라고 배웠다니까요. 빨리 동학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태극기를 아시나요? 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 배달민족의 우주론 계보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팔계 요거와 비슷한 것이 나중에 하나라 우왕이 만든 낙서와 주나라 문왕이 만든 문왕팔계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요건 다른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여기가 4, 9, 2면 요것도 4, 9, 2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복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이 정도로 같지는 않다. 주역에서는 흔히 이걸 선천팔계, 이걸 후천팔계라고 해서 더 이상의 그 우주가 없는 것처럼 마치 선천 후천이 다 끝난 것처럼 보통 얘기들 해요. 이거는 세트지만 이건 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선천 후천 가르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통틀어서 다 선천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후천은 개벽에 가까운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왕팔계가 후천팔계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왕이 아들 주공과 함께 만드는 것이 결국은 주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낙서는 보시다시피 하도와 다릅니다. 두 겹이 아닙니다. 한 겹이죠. 그래서 인륙이 이쪽이 뭡니까? 이쪽이 수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화가 됩니다. 이 칠이. 그 다음에 여기가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하고 금이 바뀌었어요. 이걸 금화 교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수다. 여기가 화다.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목이다. 원래는 여기 둘이 위치를 지금 바꿨습니다. 원래 하도에서는 수, 목, 화금이었는데 지금 화금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여기인데 이것은 낙서의 상극순환입니다. 상극 방향으로 이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가다가 여기서 목생수지요. 역시 또 일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극순환에서 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5, 10 그 영향이 대단히 큰 거죠. 그 다음 문왕팔계는 바로 이 낙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 9, 2인데 문왕팔계도 사손, 구리, 이건으로 되어 있다. 똑같습니다. 816이면 816. 여기 중간에 5만 없는 거죠. 중간에 5만 지금 없는 겁니다. 8개지만 5가 빠졌기 때문에 9가 있는 겁니다. 복희 8개에서는 9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왕 8개와 낙서는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를 아시나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주역에서 정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일부가 정역을 만들었다. 정역은 어떻게 보면 복희 8개와 문왕 8개를 종합한 마지막 8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합쳐서 4차원 시공간이 된 것처럼 공간을 기술하던 그 복희팔계에다가 시간을 기술하던 그 문왕팔계를 합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다시 천지가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건계가 북쪽에 있고 곤계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일부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대략 복희팔계가 나오고 문왕팔계가 나온 시간만큼 걸려서 정역팔계가 나왔다. 뭐 한참 뒤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가 하추교역기라고 믿는 거죠. 우리 민족 그 종교인들은. 그래서 이걸 후천팔계라고 합니다. 정역팔계가 후천팔계고 앞에 거는 다 선천을 장식하는 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들이, 우주론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민족의 국기와 깃발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군기를 보면 낙서가 들어간다. 일이 옆구리에 있는 낙서죠.
그 다음에 문항팔계가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우주를 이렇게 잘 아니까 이런 국기를 만든 것이죠. 이거 군기니까 무인들도 잘 알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극기를 아시나요라는 그 이 카테고리에서 왜 하도 낙서까지 계속 다 설명을 드렸느냐. 이렇게 우리 국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국기들이 계속 변화해서 태극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고종의 어기를 보세요. 인근 깃발인데 문항팔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항팔계를 모르면 태극기를 만들던 우리 조선 사대부만 또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대니의 태극기다. 이 태극의 곡률이 복희 태극기 원래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일한국 태극기는 천문사계에다가 지리사계를 합쳐서 지금 태극기와 가장 비슷하게 디자인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되어야 한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하늘의 역사 3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아시나요 자체가 그 하늘의 역사 3장 내용입니다. 제가 상생방송에서 그 하늘의 역사 10부작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태극이 춤추는 동양의 우주라는 내용을 2020년 5월 1일 금요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내용이 천부경, 사상과 팔계, 복희팔계, 하도, 낙서와 문항팔계입니다. 내용이 좀 다소 중복되긴 하지만 다시 깔끔하게 이 한 시간 강좌를 다시 보시면서 이제 완전히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